사료의 단점은 있어요. 명백한 것. 수분량이 너무 적다는 것. 왜냐면 사료나 팔도 사료 자체가 되게 건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공급하셔야 돼요. 강아지보다 더 생길 수 있는 게 건사료만 먹으면 심부전, 심장질환, 당뇨. 그다음 비뇨기 증상이 그 다음으로 많이 생겨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 여러 질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0cc를 권장량으로 보고요. 그리고 토끼통처럼 딱딱하게 싸면은 수분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변해서라도 끌어가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물도 잘 안 먹어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그릇도 다양하게 바꿔줘 보셔야 돼요. 그릇에 대한 기호도 달라요. 고양이는 특히나 넓은 접시, 사기 그릇을 좋아해요. 그다음 흐르는 물, 떨어지는 물을 좋아하고. 요즘 이제 물꼭지 나오죠. 이제 홀짝홀짝 빨아먹는 거. 그걸 많이 못 먹게 돼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근데 놀이 산책에 꼭 물을 들고 다니면서 공급을 해주시면 놀게 하면 그게 습관이거든요. 물 먹는 습관.